아버지. 꼭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삼아, 오늘 거기 얼굴 보고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백지국조이 다 아닙니까? 지는 이 가진 건 없지만 이 몸 하나는 실어 다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가 이 색시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이 기록이면 기록, 이 색시만 보고 살깁니다. 이 참말입니다. 이 기록이처럼 살깁니다. 우야고, 이 첫날 밤에 섹시가 웃으면 딸이라 카던데. 딸이 뭐 어떻습니까? 이 살림이처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모양이구만은. 아, 집안이 다 환해졌다 칼. 와입니까? 제가 아무나 골랐겠습니까? 얌전하고 동네에서 바느질 잘하기로 소문난 아가 바로 우리 세기 아닙니까? 아이고야, 봐라 봐라, 정마저 입재질락한데. 누구들이 오손도손 잘 살그래. 하메. 아, 그러고 새아가야, 야가 네 속생기거든. 내한테 말해라. 내가 가만 안 둘 끼이다. 아버지도 참, 아, 이래 이쁜 색시 속을 왜 속입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두고 보이소. 저 어머요, 저 왜 됐습니까? 석강아, 고추다, 고추! 고추 갖고요, 아들이 갖고요. 여기까지 들고 오노. 저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응? 야까지 들쳤고 오다가 넘어지면 어쩌라고. 그 안심도 한두 번 다닌 길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형고 잘 놀았나? 에? 형구 아버지요, 무슨 일을 그렇게 몸이 부사지도록 하십니까? 내도 이제 새 식구 가자 아이가. 두고 보그래, 내는 식구들 굶기는 못난 가장은 안 될 기다. 현구야.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비록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지만 제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 큰 믿음을 주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집에 와 순사가 왔다 갑니까? 우리 석강이 불쌍해서 어쩌나, 어쩌나.
괜찮아. 왜겠노? 내가 안 가면 형님들이 갈 판인데 고생을 해도 내가 해야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지는 못 보냅니다. 내하고 우리 형은 왜 합니까? 안 됩니다. 거감 죽심도. 죽긴 누가 죽는다고 이카노? 내가 당신하고 형구 놔두고 이 죽을 놈으로 보이나? 내도 다 안 믿어. 방골 원고합의하고 원출이 송구청각하고 거 갖다 밤 병신대 들어왔습니다. 못 돌아오는 사람 더 많다 안 갑니까? 거긴 다른다고 틀리다 안 가나? 네, 살아 돌아올 기다. 네, 꼭 돌아온다 가이. 안 됩니다. 지는 못 보냅니다. 시소 거 가면 맨날 굶는다 카드만. 와 또 일하노? 당신이 일하면 내는 우째 떠나란 말이고. 잘못하십니다. 야, 이 당신 음식 솜씨는 참말로 알아줘야 한다, 가해. 오늘 어째고 당신 좋아하는 꽃을 안 따왔다 아닙니까? 내 파트 갔다 오겠습니다. 아, 됐다. 금방 순사들이 온다 않겠나? 안 먹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드시고 계시소. 아가야, 새 아가야, 아유 그래야, 야야, 전쟁이 끝났다 한다. 일본이 항복을 해버리단다. 참말입니까? 참말로 전쟁이 끝났단 말입니까? 참말이라 가인. 일본 놈들이 전부 쫓기가고 증용 갔던 사람들 다 돌아온다 카더라. 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야야. 여보, 아버지! 형돈아, 영애야. 아버지! 아이고, 새끼도 참았나? 아이고, 말도 마라. 아이고, 고맙다. 가자. 괜찮습니까? 아이고, 말도 말해. 아버지요, 형과 아버지요, 형과 아버지요. 지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도 남편에게선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들 현구가 9살이 되도록 생사조차 할 수 없는 막막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없는 허례 자식이라 안 카나? 네가 왜 아버지가 없노? 어디 있노?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고? 맨날 기다리기만 하면 뭐하노? 안 온다 아이가? 아이다, 아버지 꼭 돌아오실 기다. 어른들이 그러는데 살았으면 벌써 왔다 가더라. 죽었다 가더라. 우리 아버지 죽었다 가더라. 뭐라고? 기다리지 말라 카드라. 죽었다 카드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이네. 형구야, 형구야. 애미야, 이제 헛고생 그만해. 얼른이면 벌써 안 왔겠나? 그런 말씀 하지 마시소. 올긴 믿어. 꼭 돌아온다 캐심도. 전쟁통에 폭탄 맞아가 흔적도 없어진 사람들도 많다카는 말 니 못 들었나? 죽은 기대 안 죽으시마. 이래 소식 한 장 없을 수가 있겠나? 아닙니다. 형구 아버지 안 죽심도. 지하고 형구 냅두고 그리 허망하게 갈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다 안 돼. 네 그 희망 하나 갖고 살아온가? 내 다 안다 칸. 그렇지만도 이건 아니네.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안 되나? 애미, 네가 맨날 도구 밖에 나가가 석가이 기다리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소. 집안 제발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소. 웃자고, 이를 웃자고, 니하고 형구하고
불쌍해서 붙잡고 붙잡고 여보세요? 야! 현주 왔습니다. 어디서 온 긴데요? 그 강석강 씨가 보낸 건데 일본서 온 건데요? 지금 뭐라 캐십니까? 뭐라고? 아니, 이놈아가 살아있어야 된 말이야. 성강이 그 놈아가 보낸 편지가 참말이고. 아이고 여 나쁜 말 되나 이 사진도 아니고. 강석강이 아이가 우리 아들 강석강. 반갑습니다. 야 형구야. 형구야 이리 와봐. 네 애비다. 이거 봐라 이마. 아이고. 꼭 8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일본 땅이지만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소식 한자 없는 막내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느라 두 분의 얼굴에 골깃게 파였을 주름살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운 고향 산천을 떠나 이곳 바다 건너 낯선 타국 땅에서 제 한몸 돌보느라 8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못난 자식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몸은 이곳 일본 땅이지만 한시도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올 때 갓 태어난 빚덩이였던 아들 현구와 제천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군요. 이게 뭐고? 아버지네 참 잘 기릿다. 형구야, 아버지가 우리 형구 보고 싶어서 금세 안 오시겠나? 아휴, 내 새끼. 아저씨, 이자 뿌리면 안 됩니다. 억수로 빨리 배달이 돼 있어. 그래. 남편이 바다 건너 달려올 것만 같던 제 기대감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나도록 또다시 막막한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아저씨! 편지 안 하십니까? 계십니까? 편지 왔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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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가 왔다 아닙니까? 퍼뜩 어디서? 아버님요, 형구 아버지한테 편지 왔다 하는데 참말입니까? 이 참 잘못 안기다. 편지 같은 거 온 적 없다. 할배, 이거 편지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는 너가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고 딴 데서 온 기다. 할배, 거짓말하지 마소. 여기 강석강이라고 안 쓰있습니까? 아버님요, 형과 아버한테 뭔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 나쁜 놈 자식, 그 천하의 몹쓸 자식이 일본사 살림을 차렸다 간다. 일본 여자 데리고 산다 않거나 그 배낭 맞아 죽을 놈이 그리가 모는단가나 모는단가나 이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구야 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질게 절 지탱하던 기둥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악착같이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그 순간 허물어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구 아버지, 당신이 내한테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볼 면목이 없구만. 네 불쌍해서 웃자고. 애미니 잘 듣거래. 일이 이래 됐는데 더 이상 너를 이 집에 붙들어 두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기라. 그래서 말인데 아직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네 지금이라도 팔자를 고치는 게 안 낫겠나. 형구는
우리가 키워주면 되는 게이고 시애비가 돼가 이런 말 하는 게 참말로 민망터만은 진심이 돼. 여지껏 고생만 시키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로 미안해. 형구야, 아무 일을 절대 용서하지 말 그래. 원망하 그래. 새끼까지 버리고 팔자고 진년이라고 욕하 그래. 있었겠니도 당신하고 내하고 인연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봅니다. 야, 어디라고 다시 들어왔노? 당장 못 나가나? 퍼뜩 가라 말이다, 퍼뜩! 네, 이제 이 집 사람 아니다. 퍼뜩 가거라. 알베요, 알베요. 내는
내는 어머니랑 같이 살겠매도. 어머니랑 같이 살겠매도. 미쳐말라 바보 천치가. 에이, 와 그리 멍청하는 말이다. 여기서 봐야 네 인생만 고달프지 않카나. 나가라 말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새 인생 찾아가라 말이다. 언젠가 그 사람도 안 돌아계십니까? 그때 되면 물어볼랍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볼랍니다. 그 대답 듣기 전에는 못 갑니다. 안 갈깁니다. 어머니, 야구야. 어머니. 뭘라고 또 내려왔노? 어머니 보고 싶어 안 하십니까? 그래, 하는 일은 잘 되나? 그럼요. 파뜩 들어오이소. 내 어머니 줄라고 선물 사왔습니다. 어이야. 왜 이래 색깔이 겁노? 물론 어머니도 인자 늙어빛네. 고운 색만 좋아하는 걸 보이. 여기 여 주름살 좀 보소. 늙으면 주름살 생기는 거야 당연하지. 뭐가 이상하노? 아참, 지난번에 사다 드린 화장품은 다 썼습니까? 아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다 아이가. 이런 건 뭘 갖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네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 무슨 아버지입니까? 저 자식까지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인간이 아버지입니까? 영구야. 제발 이자는 이자 뿌리소. 이자 뿌리고 사서 줘. 와이리 비가 짙군노.
누구십니까? 누구십니? 맞습니까? 내다. 30년 전 당신하고 형구 남겨두고 여길 떠난 강석강이가 바로 내다. 나쁜 놈! 네 무슨 놈자고로 기도하노?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시오. 용서는 빌라 그만. 형구의 내한테나 빌어라. 18에 시집와가 형구 하나도 없고 30년을 청산과부로 살았다. 그 죄를 어째 갚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사는 말이다, 이놈아. 살아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할배요, 할매요, 이 사람 누굽니까? 형구야. 이런 아버지 없이나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몇 살로 왔습니까? 그짝의 가족들 다 버리고 이자라도 여기 살러 왔냔 말입니다. 이제 와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로 다 될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단 말입니다. 나 같은 놈 있고 새 인생 살지. 마 일하고 살았던 거 다 잊고 가버리지. 와, 여기 이러고 있었더. 당신하고 딱 두 해밖에 못 살았지만 그 두 해 동안의 기억으로 30년을 버텨옵니다. 그래도 내는 후회 안 합니다. 여보, 당신을 생각하모. 늘 마음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불었었대. 그래가 차라리 잊으려고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당신한테 맞아 죽더라도 형구한테 무슨 모욕을 당하더라도 꼭 찾아와야만 했었대. 또 가셔야 되지. 나는 괜한 심도. 그래도 우리 아들 형구는 왜 안 믿고? 왜 안 믿고? 내한테 아버지 소리 들을 생각은 아예 마소.
아버지 없이 살아온 니한테 지은 죄 씻을 수 없다는 게 잘 아는데 돌아오려고 했었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몇 년도 못 참아가 그리 됐으면 우리 어머니는 팔자를 고쳐도 골백번을 고쳤을 겁니다. 30년을 혼자 산 어머니는 외로움도 모르고 산 줄 아십니까? 내는 용서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어서 드시소. 비행기 시간 늦겠습니다. 은혜 어째고 당신 좋아하는 꽃을 안 따왔다 아닙니까? 내 파트 갔다 오겠습니다. 됐다. 금방 순사들이 온다 하겠나. 안 먹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드시고 계시소. 당신이 따다 준 꽃을 30년이나 지나 이제서야 먹는다 아이가. 맛있다. 참말로 맛있대요. 어머니 갑니다.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에 불이 켜지면 육신의 나이 80살 지니 씨의 마음은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그 옛날 18살로 돌아간다. 흐르는 것이 세월뿐이랴. 이번이 처음도 아니건만 지니 씨는 남편과의 재회가 기다려진다. 세월이 만들어 놓은 골깊은 주름살 사이로 지니 씨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남편 석강 씨였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저 흘러간 세월을 원망할 수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니 씨의 손을 꼭 잡은 석강 씨의 손과 얼굴에 지나온 세월이 묻어난다. 두 사람이 겪어온 세월을 아는 아들이지만 곁에서 어머니의 아픔을 보아온 현구 씨의 가슴엔 아직 넘지 못한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아내의 집이다.
가방 받고. 가방 받고요.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 이들은 가족으로 모였다. 어머니 옷가상 편안해요? 옷가상 경기까지. 일본인 부인 안부부터 묻는 지니 씨. 나를 많이 늙었지, 많이 빠졌지. 한때는 원망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앞선다. 내가 더 늙었지 뭐. 뭐야 나는.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며 받아들인 이들.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가족이요. 한국 가족. 한덕을. 한국 가족. 석강 씨의 일본인 가족. 지니 씨가 그 모진 세월을 헤쳐오는 동안 자신의 몫을 대신했을 일본 여인. 석강 씨를 보내며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는 영 애를 때 찍었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는 한 남편을 두고 서로를 인정한 두 여인. 나발키가 제일 작으니. 석강 씨의 걱정과는 달리 지니 씨는 일본 가족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아 하나 데리고 이 사람도 큰 욕 받지 뭐요. 그다음에 쟤도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요. 미안한 마음은 뭐 한 없지 뭐요. 몸이 왔던 거. 아이고 다리가 뭐 뚝뚝해. 유사히 부쩍 안 좋아진 지니 씨의 관절염. 모든 게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석강 씨는 미안하기만 하다. 어때라? 현저. 어때라? 여기. 관절염에 좋다는 약을 일부러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석강 씨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져 지니 씨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 순간을 바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것일까. 그렇게 있다 못 잊어버려요. 내가 잊어버려도 안 돼. 자만든 새는 안 잊어버려. 그렇게 알아대요 보이. 잊어버려 그래도 안 되고 그렇게 그랬대. 그 뭐 그렇게 정들고 뭐 그렇게 사지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만 잊어버려도 안 돼. 오늘은 고향 영주에 있는 시아버님 묘소를 조카네 가족과 함께 찾았다. 석강 씨는 자기 대신 부모님을 모시고 기다려준 아내 지니 씨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아들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올라오는 지니 씨. 어쩌면 이번이 남편 석강 씨와 찾아오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니 씨의 가슴이 더욱 미어진다. 아버지 참 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고 미안합니다. 아버님, 내가 하도 속고 살아서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내가 죽다가도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오야 죽지 마라. 200년을 살아라. 네가 200년을 살아래. 그 가슴이 지금 지어 찾아왔습니다. 18살에 시집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평생 남편을 기다려야 했던 한 여인. 하지만 다시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지니 씨. 그러나 그녀는 또 기다릴 것이다. 6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사랑이기에.